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문성식입니다. 이 지금 일요일 밤에 지금 11시를 넘기는 시각에 제가 왜 자전거를 타고 있나 하시는 분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정말로 이제 성수기, 정말 자전거 구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성수기의 막차라고도 할수 있는 자전거 방송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오늘만 17만 5천 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이 삼천리의 제오 세븐 신상품의 자전거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 오늘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태양의 후배님, 네, 게스트님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데,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딱 제가 평소에 이제 한강 라이딩을 할때 즐겨 입는 이런 윈드 점퍼, 네, 바람막이, 그 다음에 뭐 청바지 이렇게 운동화를 편하게 신었는데, 어때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느낌 어때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사실은 자전거가 스타일리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스타일리시하다 보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또 스타일리시하다 보면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삼천리 자전거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제오 세븐 700C 모델을 지금 오늘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 정말 블랙 레드의 조합이 정말 장난 없죠. 오늘 색상이 블랙 화이트, 블랙 레드, 라이트 실버, 라이트 블루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채팅창 옆으로 살짝만 내놓으시. 네, 태양 회원님이 문구님은 야간 심야 방송 안 되겠다고 인기 확 떨어지셨다고. 아, 지금 인기가 떨어진 것보다 지금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태양 회원님은 지금 안 주무시고 이제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쁘죠? 진짜 블랙 앤 레드는 저도 예전에 픽시 자전거를, 지금은 픽시 자전거를 이제 처분을 해서 없지만, 픽시 자전거를 탈때 블랙 앤 레드 안장으로 포인트를 줘서 탔거든요? 아, 벽지는 저희가 말해도 안 되는. 아, 맞아요. 진짜 벽지. 여러분이 보셔도 진짜 이 벽지는 아닌 것 같죠? 시골에서 자전거 타는 문군이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세련된 자전거와 함께 지금 세련된 옷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배경이 잘못했네. 그죠? 지금 배경이 잘못했어요. 태양의 회원님이 저희 사장님한테 좀 대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골에서 자전거 타는 문군 컨셉인데, 아이 똥가는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시골에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타잖아요. 딱 디자인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 준비한 색상이 네 가지인데요. 지금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색상 위에서부터 블랙 화이트. 네. 이거 블랙 화이트고요. 이거는 블랙 레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라이트 실버. 그 다음에 라이트 블루.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라이트 블루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저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게 커플 자전거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여성분들은 라이트 블루가 압도적이었고, 남성분들은 이 블랙 레드가 압도적인 인기였어요. 아, 문구님, 아니, 바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판 있는 바지고요. 아, 반바지, 다음번에는 이제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반바지를 입고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태양의 회원님이 보시기에는 아, 블랙 레드가 제일 이쁘시다고. 그렇죠. 맞아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뭐 블랙도 올 블랙도 이쁘지만 블랙 레드가 뭔가 보색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강렬해 보이면서도 약간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맛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전거는요. 삼천리 자전거의 700C 제오 세븐 가장 최신상의 제품으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좋냐? 저는 딱이 700C의 디자인만 빼고 가장 큰 장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어 변속 시스템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썸시프트의 7단 변속기가 최신형으로 쓰였거든요. 이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앞쪽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로 이 앞쪽에 최신형의 7단 변속기가 사용됐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엄지만 까딱 걸었는데도 이렇게 기어 변속이 쉽게 돼요. 이렇게 까딱까딱만 해도 기어 변속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타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제 엉덩이가 엄청 크게 나왔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타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